네, 증시전략센터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3부 아주아주 친절한 종목상담 시간에는요, 이 투자에 궁금증 있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투자 성향에서 또 궁금증까지 1:1 맞춤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주아주 친절한 종목상담을 도와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박사 투자전략연구소의 배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시각 코스피 흐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가 1821포인트, 시초가 부근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개인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에 나서고 있지만 오늘 기관과 또 프로그램 쪽에서 매도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시초가 부근에서 소폭의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 보여지고 있는데요. 현재 0.1% 오르면서 483포인트, 시초가 대비 조금 밀리고 있지만 여전히 빨간불을 켜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배 박사님과 함께 오늘 시황 흐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석 명절 앞두고 조금 조정받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오늘장 흐름 어떻게 진단하시는지요? 예, 지금 현재 뭐 종합지수로 한 6포인트 네.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닥은 한 0.9포인트 정도 플러스가 나 있고 흐름은 굉장히 양호한 흐름이라고 그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금요일 날 지수가 반도체 업종 위주로 전기전자 반도체 업종 위주로 급등을 하면서 15포인트 정도 지수가 크게 상승을 하였고요. 지금 현재 6포인트 정도 하락은 오히려 네. 3분의 1 정도 그냥 눌림목 조정 정도라도 봐도 될 정도로 그냥 자연스러운 조정이고요. 이런 흐름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면은 오히려 오늘 같은 날은 이제 이 대형주 전기전자 업종이 약간은 상승세가 좀 머물고 있지만은 향후에 다시 한번 발산을 하게 되면은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요. 이러므로써 이제 지수는 1800 이하로는 내려가기가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조정을 하더라도 그 상승폭에 비해서 3분의 1 내지는 2분의 1 정도로 그런 눌림목 조정식으로 이런 식으로 패턴이 계속 이어져 간다면은 1850까지는 충분히 다음 달 중순, 그러니까 다음 달 옵션 만기 전까지는 가능해 보이고요. 코스닥 흐름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전기접재 업종, 그리고 이제 반도체 업종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코스닥 종목도 관심을 조금씩 이제 가져보면 괜찮을 때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현재 그 추석 명절 한 3일 정도의 연휴를 앞에 놔두고 이제 마지막 그 방송이 되겠는데 네. 연휴 때 과연 이 주식을 가지고 가도 되느냐 아니면 정리하고 가느냐 이렇게 고민하신 분이 계신데 오늘은 자연스럽게 파는 분위기가 약간은 우세하기 때문에 매도세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요. 점진적으로는 상승폭이 앞으로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연말까지 가져가실 분이라면 오히려 이런 눌림목 조정에서는 정리를 하는 게 아니고 추가로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고요. 꾸준히 들고 가시는 게 더 유효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연휴를 앞두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또 장기적으로 투자할 경우에는 오늘 매수해도 괜찮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1:1 종목 상담, 아주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자 참여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013-3366-0110번입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 앞으로도 저희가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상담입니다. 9175님께서 대한생명보험을 갖고 계신데요. 9,000원에 매수하셨고 현재 20% 갖고 있습니다. 현재 만 원대까지 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어요. 배 박사님, 예. 대한생명보험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대한생명은 이제 좀 약간 현재적으로 이제 이슈적으로 좀 관찰하고 넘어가야 될 그런 종목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수는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은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수 상승과 더불어서 금융주 중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증권주고요. 증권주 다음으로 반응하는 게 은행주. 그 다음에 이제 생명보험회사 주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생명보험회사 같은 경우 굉장히 속도가 느리고, 그리고 이제 특히 보통 때는 거의 움직임이 없고, 이 관심에서 제외됐다가 금리 인상이란 이런 재료에 의해서 갑자기 지수 급등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장대로 이렇게 뽑아 올리면서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요. 그러다가 또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효과가 사라지게 되면은 또 거의 그 완전히 관심 종목에서 어느 정도 이제 제외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연말까지 현재 7,800원인 8,000원 생각하고 9,000원이면 한 10%에서 한 20% 사이 정도의 수익이 나야 되는데요. 그렇게 난다면은 지금 이 보험회사를 갖고 있는 것보다는 증권주라든가 은행주도 상당히 지금 굉장히 그 가격적으로 매트가 있기 때문에 은행주 같은 종목으로 그 수익을 복구하는 게 더 빠를 거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대한생명 같은 경우는 이제 생명회사로서는 이제 삼성생명의 2위인데요. 현재는 문제점이 이제 하나가 인수를 하면서 하나가 현재 이제 김승현 회장이 요즘에 이제 차명회 계좌에 의해서 수백억 정도의 이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그런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요. 그 흐름도 현재 오늘 같은 경우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금리 인상이라는 효과에 의해서 지수 상승과 더불어서 이제 많이 수혜를 보려면은 금융주 중에서는 잡아탄다면 만약에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권주라든가 네. 아니면 두 번째는 은행주로 이렇게 잡는 게 좋아 보인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보험주보다는 증권주와 은행주에 좀 매수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561님께서 문자를 주셨는데요. EMW를 현재 5,400원에 10% 갖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방송을 듣고 매수를 했는데 현재 좀 많이 빠지네요라고 하셨습니다. EMW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예, 네. 이분도 조금 좀 생각을 조금 마인드를 네. 종목 분석을 하시고 네. 기본적 분석을 충실하신 다음에 기술적 분석을 하시고 그리고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방송에서 그냥 네. 괜찮다고 하는 말 방송은 사실 네. 24시간 동안 모든 종목이 계속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방송에 의해서 샀다는 거는 조금 자기 책임으로 돌린다면 매수 타임이라든가 가격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요. 너무 전문가만 쫓아가는 케이스라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전문가가 네. 하는 내용을 자기가 네. 다시 한번 거슬려서 공부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조금 수업료라고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이제 차트를 보면서 정밀하게 지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차트 흐름을 보면은 일단은 현재 3,500원서부터 지수 급등과는 무관하게 혼자 6,000원까지 이렇게 지수가 상승을 했습니다. 8월 초에. 네. 그리고 다시 한번 4,000원 초반으로 눌림목 조정을 주다가, 9월 초에 또 다시 한번 지수가 급등한 거, 지수 급등 상승을 이제 어쨌든 종목적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다시 이제 6,000원까지. 예. 네. 그래서 이런 흐름은 이제 수급과 그리고 거래량이 거의 실리고 않고 있다가 8월 달과 9월 달 초에 거래가 실림과 동시에 급등을 하는데요. 두 가지 재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관심해서 이 종목도 많이 안 뜨이겠다가 시선이 집중은 된 바 있는데요. 8월 초에 오르는 이유는 전기차용 2차 전지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이런 공시가 나오면서 네. 거의 점상악가를 치다시피 해가지고 급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9월 달 들어서는 안테나 브래켓 특허 취득을 했다는 내용과 함께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회사는 주로 이제 안테나 만드는 회사인데요. 두 번째 재료 같은 경우는 이제 안테나 재료, 회사 내용에 실질적으로 쓰임을 받기 때문에 안테나 재료에 착용을 하면서 안테나 블랙헤드 특허 취득을 함으로써 이 실용화가 된다면 만약에 안테나의 크기가 상당히 최소화될 수가 있다고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으로써 이제 두 번째 급등을 하는데요. 회사 내용을 기본적 분석을 넘어간다면은 실적적으로는 굉장히 어느 정도는 이제 양호하고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회사입니다. 유보율이 1000%는 못 넘지만 한 500%가 되고 매년 한 50억 정도의 순이익을 나는 회사인데 문제는 5,400원 정도면은 어느 정도 이제 고점선에 매수를 했다는 점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다려서 4,000원 초반이 오면은 매수해도 적기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이제 4,800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점에서 거래가 줄으면서 내려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만약에 5,4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5,200원이나 5,100원 정도의 손절폭을 정해놓고 기다렸다가 손절과 동시에 다시 회사 내역이 괜찮기 때문에 저가에 4,000원 초반 정도에 매수를 하는 타이밍은 괜찮아 보이는데 네. 5,400원이면 매수 타이밍이 꽤 좋은 타이밍은 아니기 때문에 흐름도 좋지 않고 만약에 지금은 이제 크게 빠지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현재도 망치형을 짓고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돌아서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요. 5,000원이 넘어간다면은 그때 한번 정리를 하시고 한 10% 정도는 아니지만 7, 8% 정도 손실을 감안하고 정리를 하는 게 좋아 보이고요. 다시 매수를 한다면 4,000원 초반에 매수를 하면서 그 손실복을 많이 하는 그런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좀 속상하시겠지만 5,000원까지 오면은 일단은 매도로 대응을 해보시고 또 4,000원까지 오면은 그때 추가 매수를 해봐도 괜찮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살펴볼게요. 9440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기아차 목표가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매수가 현재 비중은 안 나와있는데 앞으로 목표가를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예, 기아차는 제가 몇 번 이제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네. 한 3년, 2년 전에 이제 7,000원선부터 한 5배 정도가 오른 종목이지만은 네. 과연 그러면은 또 급락할 수가 있지 않느냐. 내년 돼서 뭐 어느 정도 이제 고점이기 때문에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크게 하락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고민을 하신 분도 아마 많지 않기 때문에, 적지 않기 때문에 상담을 충분히 제가 드릴 가치가 있어 보이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아차가 오른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2007년도와 2008년도, 2009년도, 유보율 면에서도 상당히 많이 자본금을 쌓아놓은 상태이긴 하지만요, 7월
7년, 8년, 9년도에 왜 제가 2007년도에 7천 할 때 매수를 하면은 굉장한 수익이 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냐면요. 2007년도에 단기 순이익이 한 100억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2008년도엔 1000억, 그러니까 10배 이상 올랐고요. 2009년에는 1조가 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거의 10배 이상씩 순이익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회사 내용으로 봐서도 10배 이상 이렇게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더 올라갈 만한 가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33,000원을 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도 뭐 크게 걱정하지 말고 매수를 하고 계속적으로 갖고 있으면은 박스권을 돌파함과 동시에 추세는 다시 한번 크게 날 수 있고 내년까지도 크게 가져가도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앞으로도 기아차 같은 경우는 K5에 이어서 내년에 모닝이라든가 프라이드 같은 그런 소형차도 돌풍을 일으킬 예정이고요. 기아는 어차피 현대와 같이 합병을 했기 때문에 기아 현대차 이런 식으로 이제 해외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고 얼마 전에 어저께 같은 경우는 보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도 중산층이 가장 갖고 싶은 그 종목이 차가 이제 현대차라고 이렇게 나와 있을 정도로 오히려 그 독일차보다 가격 경쟁력이 더 좋고요. 그 디자인에도 더 세련되기 때문에 기아와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세계적인 그런 명차로 앞으로도 승부를 걸 정도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은 어디까지 오를 것이다. 이렇게 단정을 짓지 말고요. 그냥 내년까지 꾸준하게 갖고 있는 게 더 큰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좀 장기적으로 내년까지 보면은 좀 더 달콤한 수익을 거둘 수 있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013-3366-0111 번으로 많은 분들이 문자 주고 계십니다. 자, 6600님께서 아닙니다. 3900님이십니다. 해피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해운주 사고 싶어요. 한진해운과 대한해운주 어떤 걸 사는 게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어떤 종목을 매수하는 게 좋을지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어떤 게 좋을까요? 예, 네. 해운업 쪽은 아마 지금까지는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고 많이 오르지 못한 상황인데요. 해운주는 앞으로 이제 경기가 살아남으로써 이제 해운 그 수주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요. 지금 매수하기에는 아주 적기라고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해운준, 대한해운과 한진해운 이 두 종목이 크게 지금 이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네. 유별을 면해서 굉장히 우수한 회사가 대한해운입니다. 가격으로 봐서 지금 한 5만 원 선에 있고요. 그리고 한진해운 3만 원 초반에 있는데 한진해운이 나쁜 회사라고 한 건 아니고 그 두 가지 종목을 비교를 해달라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대한해운이 상당히 가격적으로도 메리트가 있고 그리고 눌림목 조정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매수적으로 적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운업 중에 이제 먼저 대한해운을 상담을 드리겠는데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6만 원 선까지 그리고 그전에는 7만 원 선까지 갔다가 네. 급락을 한 이후에 4만 원 중반까지 갔다가 지금 약간은 반등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상승하면 6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는 가격적으로도 메리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유별물에서 1000%가 넘게 가지고 있지만은 업종적으로 이제 그동안에 해운업종이 그 경기가 별로 안 좋다는 그런 내용 때문에 네. 상당히 상승폭이 둔화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는 오히려 이런 종목이 그 지수는 크게 사실 1850이면 한 30포인트 정도 상승폭이 남아있는데 그런 업종에서 순환매적으로 올라간다면은 며칠 전에 이제 반도체 업종이 한 5%에서 8% 정도 급등한 것과 같이 네. 해운 업종도 다시 한번 한 10%, 20% 정도 크게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해운 업종은 상당히 뭐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되고요. 두 종목 중에 들어간다면 대한해운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올 하반기부터 이 해운주가 좀 본격적으로 업황이 개선될 것이다 이런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하반기까지 대한해운을 갖고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내년 올해 이후로 내년까지도 한번 장기적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예, 주가는 많은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6개월 정도 선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요. 네. 내년에 경기가 좋다 아니면 연말에 특히 연말에는 이제 그 어느 정도는 유럽발 압제도 거의 끝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점진적으로 1600선을 넘었기 때문에 지수는 계속적으로 상승한다는 것은 당연히 경기가 살아난다는 거기 때문에요. 네. 내년에 산다 그러면 이미 늦고요. 올해 네. 어느 정도는 물량을 많이 갖고 있는 상태가 되어야 내년에 지수 상승과 더불어서 수익이 날 수 있기 때문에요. 올해 갖고 있는 게 더 나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5171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평화 전공인데요. 7,700원에 30% 갖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매도가 잡아주세요라고 문자 주셨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평화 전공?
7,700원에 30%입니다. 예. 네. 그 평화 전공 내지는 평화 전공도 얼마 전에 제가 기억에 상담해 드린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네. 평화 전공 내지는 뭐 세종공업이라든가 화신, 그 한일이와 이런 이제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 제가 한 네 가지 정도를 말씀드렸는데 이 네 가지 종목들이 전부 다 유보율이 한 1000%가 다 넘는 아주 우량한 회사입니다. 마찬가지로 기아차, 현대차 마찬가지로 단기 순이익이 최근 들어서 연속해서 작년과 올해 이어서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모습은 차트에서도 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은 13,000원 선을 크게 넘지 못하는 상황이 5월 달부터 지금까지 연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수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수렴 구간이 길어진다고 너무 당황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 수렴 기간이 길어진다면 그 다음에 발산하는 속도가 굉장히 세집니다. 현재 그러니까 매수 단가도 7,700원이면 이미 뭐 한 그 두 배 이상 100% 이상 수익이 나오는 상태인데요. 네. 이상에서 꾸준히 한 7개월 정도 한 5월 달부터 지금까지 한 7개월 아니면 한 4개월 정도 갖고 있으신 그 어느 정도는 그 마음고생하시고 크게 못 오르겠다 이런 생각하시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3개월 정도의 고통 이후에 발산이 드디어 시작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리할 필요도 없고요. BMW라든가 아니면은 그 아우디라든가 폭스바겐 같은 명차와 승부를 걸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요. 그런 내용과 더불어서 평화전공이 이제 재료가 나왔죠. BMW 같은 그런 명차에다가 그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이어서는 아우디라든가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그 세계적인 명차에도 이제 계약이 임박해 있기 때문에요. 오히려 국내적인 그런 이제 자동차 부품 업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세계적인 명차에도 부품을 납품할 정도의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그리고 이제 제품도 우수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기아차 내지는 현대차와 더불어서 꾸준하게 이제 자동차 부품 업종들은 같이 움직이는 그런 테마성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요. 회사 내용도 내년에는 오히려 기아차, 현대차가 더욱 각광받고 오히려 세계적으로 이제 그 품질이 우수성으로 증명이 나타나는 그런 한 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평화전공도 마찬가지로 그 오히려 아우디나 그 폭스바겐 같은 BMW 같은 명차들도 한국 그 부품 회사의 그 재료를 납품받을 정도로 알아주는 그런 이제 우량한 회사로 발돋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평화전공은 내년도 앞으로도 꾸준하게 갖고 있으면 더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우량한 종목이라고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평화전공 앞으로 전망이 유망한 만큼 홀딩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자 상담 하나 더 이어갈게요. 9674님께서 보내주신 아미노로직스 3,770원에 매수하셨는데 현재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아미노로직스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아미노로직스는 이제 회사 내용을 알고 사셨는지 아니면은 재료에 그 의해서 사신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4,600원이면은 3,200원이니까 지금 오늘 상담 들어온 종목 중에 이제 가장 손실이 좀 크게 나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네. 조금 저도 이제 신중하게 한번 분석을 지금 해서 드리겠습니다. 아미노로직스는 그 DVR 그러니까 그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 이런 이제 디지털 영상 저장 전송 장비라는 회사입니다. 근데 요 이제 아미노로직스 안에 아미노 그 룩스라는 그런 이제 그 회사에서 그 아미노 노산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회사의 그 어느 정도 이제 기술력을 인정받는 그러니까 그 디지털 영상이 아니고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업종은 약간 다른 쪽이죠. 그 의료 그런 쪽으로 이제 승부를 좀 걸고 있는 그런 자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직영부에서 10대 핵심 소재로 사업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차트에 보면은 그 흐름이 나타나 있는데요. 7월 12일부터 어느 정도는 이제 그 흐름이 혼자 급등하는 흐름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이 이제 그 보도가 되면서 흐름이 아주 좋아지는 그 거래가 실리면서 상승 어느 정도는 크게 상승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의료라든가 이 제약 이런 이제 회사 내용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받을 때는 크게 받지만은 그 관심이 어느 정도 익혀지고 사라질 때쯤에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4,000원 선 넘게 이렇게 올라가면서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이 보였지만은요, 다시 수급이 어느 정도는 관심에서 이제 멀어지면서 다시 그 그 관심을 받기 전 가격인 3,000원 초반으로 다시 내려왔다는 점입니다.
그럴 때는 이제 회사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서 회사 내용이 우수한가 기본적 구성을 한번 돌이켜볼 그런 흐름이 나타나는 상황인데요. 네. 만약에 회사 내용이 괜찮다면 3천원 후반정에서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요.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DVR 같은 경우 디지털 영상 전송 장비가 굉장히 이제 어느 정도는 그 관심을 갖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그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회사가 2년 정도 적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3천 원 선 초반으로 다시 내려온 상황이고요. 그래서 3,700원이면은 여기서 3,200원 상황에서 한 10%보다도 약간 더 그 수익이 더 나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수업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손절폭을 3,700원이면 3,500원 정도에 정하고 그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아 보이는데요. 이미 이제 3,200원 한 20%가 넘게 손실이 나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는 들어가실 때 10%도 많고요. 지금은 이제 종목적으로 굉장히 순환매가 빠르기 때문에요. 5% 정도 손절매를 정하고 5% 선에서 충분히 정리를 하시는 쪽으로 앞으로는 충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미노 로지스까지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명절 잘 보내시고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 아래 문자 나가죠. 013-3366-0110번으로 앞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시각 코스피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시초가 대비 견조한 흐름 시초가 부근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1821포인트, 1시간 전과 비슷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코스닥은 반대로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483포인트에서 강보합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늘 오후부터 귀성 정쟁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후 2시부터 4시 귀성 차량이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오전 10시 현재 경부고속도로 기흥에서 오산, 서해안고속도로 매송에서 화성휴게소 구간에서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고속도로 우회 차량이 늘면서 일부 국도 구간에서도 지체와 서행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오늘 하루 41만 대가 귀향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38만 7천 대, 추석 당일인 22일은 39만 대, 23일 28만 5천 대 등 3일간 총 147만여 대가 이동할 것으로 도로공사는 내다봤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오전 9시 서울 출발 기준으로 부산까지 5시간 40분, 광주는 4시간, 대전은 2시간 20분이 걸리고 서해안고속도로는 목포까지 4시간 20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와 러시아가 한시적 고용 근로협정 체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오늘 바사르긴 러시아 지역개발부 장관과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콘스탄티노프스키 궁전에서 제10자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양국은 교육 및 투자 확대를 위해 러시아 관세 당국과 현지 진출 우리 기업 간의 협의 채널을 구축하고 비자 발급 기간 단축, 현지 거주 등록 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시적 한러 고용근로 협정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협정 체결에 따라 비자 발급 지연과 사업차 짧은 현지 체류에도 거주지를 반드시 등록해야 했던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주요 상장사들의 실적 개선이 이어지면서 이들 업체 3분기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던 올 2분기 실적을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금융정보 제공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가운데 3개 이상 증권사가 실적 컨센서스를 발표한 157개 기업의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23조 9,14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2분기 영업이익보다 12.67%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 이들 기업의 순이익도 전분기보다 17.04% 증가한 22조 2,983억 원으로 전망됐습니다. 업종별로는 IT 업종의 실적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IT 업종의 3분기 영업이익은 전분기 18.34%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고 순이익의 증가폭도 45.76%로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세계 최저 수준인 우리나라 출산율이 10년 후 경제개발협력기구 평균 수준으로 회복될 경우 인구 감소 시점을 14년이나 늦출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을 마련하면서 합계 출산율이 작년 1.15명에서 2015년 OECD 저출산국 수준인 1.35명으로 상승하면 2021년까지 총인구 증가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09년 출산율인 1.15명을 계속 유지할 경우 우리나라 총인구는 2016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2020년부터 출산율을 OECD 국가 평균치인 1.7명으로 늘리면 총인구 증가 추세를 2030년까지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네,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내일부터 민족의 명절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오늘 오후부터 고속도로 정체가 계속될 것으로 심화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이번 명절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양보 운전하시면서 조심스럽게 귀경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3일 후 금요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